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야, 견고한 사단의 망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견고한 사단의 망대. 사실 견고한 사단의 망대는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견고한 사단의 망대는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가 뭐냐면 잠언 18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 위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재물은 부자는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여기는데 그것이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 모든 축복과 모든 안전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시편 121편 1절 6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의 견고한 망대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100% 믿는다면 뭐 끝날 거 없죠. 끝났죠. 근데 저와 여러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못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100% 하나님 볼 때는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관건입니다. 우리가 왜 이 새벽에 나오고 왜 우리가 24시, 25시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느냐. 우리의 믿음이 100%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100% 믿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지 하나님이 100% 믿어진다면 교회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을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하지만 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견고한 사단의 망대는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생각이라 우리의 생각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망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파괴됐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 스스로는 올바르다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올바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우리는 많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라온 경험과 상처와 우리의 배경 속에서 형성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물론 이 이론은 학적인 이론이겠지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컴퓨터에서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카피했는데 까먹고 그냥 와버렸는데 찬양 들으면서 오는데 새벽에 우리 저는 김포잖아요.
이제 3시 50분 일어나가지고 여기 오니 40분 걸려요. 달리지도 못하고. 찬양 듣는데 송축해 내 영혼 그걸 가사를 이렇게 컴퓨터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복사기 놔두고서 그냥 내려왔는데 가사 송축해 내 영혼은 뭐냐면 그 가사가 좀 생각이 다안 나는데요. 이렇게 어떤 노여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아침이 되면 나는 노래해. 그러면 저녁이 되면 아니 아침이 되면 새로이 노래해 뭐 그런 찬양이에요. 송축해 내 영혼 얼마나 은혜되는지. 그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그 기원 이제 예배 드릴 때그 하나님께 나가는 찬양할 때 보면 전능의 하나님이거든 창조주 하나님에서 확 나가고 예배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이 하나님은 요셉으로 봤을 때는 섭리입니다. 섭리. 그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부모 없이가 아니죠.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노예로 감옥으로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태로부터 우리를 택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침이 되면 나는 노래하고 노려움이 찾아와도 저녁이 되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섭리를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그렇게 여백으로 밀려났던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나가 고백할 때 한나는 여러분 알잖아요. 여백으로 밀렸던 한나가 나중에 은혜 받고 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르되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러면서 풍족 가진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주리던 자들은 다시 주리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준 자는 세하였 거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게 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한나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 불인 날을 통해서 그 계집종이었던 불인 날을 통해서 그렇게 원통했던 한나가 그 자녀만 떠는 불인 날은 쇠하여 주고 자녀 없던 자기에게는 풍족하게 하고 가난했던 자기에게 그 높이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 말하면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망대로 날마다 세워지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 경험에서 오는 것들, 환경으로부터 해석되는 그 모든 것들을 넘으셔야 됩니다. 우리로 볼 때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30년, 40년 생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어떨 때 보면 지역에서 참저 권사님은 참 괜찮은 분인데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 생고생하네. 그런 분 많아요. 여러분 청년들 정말 잘 만나야 돼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같이 허우대 멍청한 사람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느끼는 게다 바꿨어. 하나님 벌써 때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예요. 그 3, 40년 고생한 게 뭐가 어때서?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 나오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언약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바나바처럼 시대와 교회와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을 만들어지잖아요. 엄청난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그 인간 40년, 50년 사는데 지겨워 죽겠다 그러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천년이 하루 천년이니까 계속 사세요. 중요한 메시지 나옵니다, 거기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면서 찬양 부르는데 얼마나 음악 나는지 하나님 개인 가사를 다 적어놨는데 지금 생각 안 나가 지금.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견고한 망대는 우리의 생각이라, 우리의 마음이라.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데 높아진 현대인 성경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되는 장애물,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길보다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 하나님의 생각 높이 넓이를 우리가 다알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사는 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응답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어느 날 어제 제 얘기 갔는데 어느 권사님이 포럼을 하시는데 남편이 늦게 들어오셨대요. 그때 술 드시고 새벽에 들어오셨대요. 속으로 저 인가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대요. 저분을 지키시구나 하나님이. 저분 때문에, 저분이 아니지, 저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지금도 지키고 있구나 하면서 생각이 확 바뀌더래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딱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마음을 넘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되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도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러잖아요. 남편 정말 잘 만나서 해피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도 못 깨닫고 사명도 못 깨닫고 그냥 살다가 간다고? 인간으로 봐서는 행복하지만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표 보면 그거 축복 아닙니다. 나는 이런 남편 만나서 평생 고생해? 그것이 사명이 되어주고 그것이 언약이 되어주고 그것이 시대 살리는 미션이 되어주고 메시지가 되고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면 그 영원한 시간표에 들어가는데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은 짧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길어요. 우리 생각은 낮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송축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보면 성도들도 귀하고 성도들 보면 눈물 나고 성도들 만나면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기질, 체질은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데 높아진 우리의 이론과 생각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되냐? 잘하는 것처럼 삼초월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으로 계속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능력.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너무 움츠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 어느 지역 가가지고 미션하면서 이분들은 전쟁이라도 소리 안 지를 지역의 분들이 아주 교양 있어 보이시고 아주 괜찮은 분들이에요. 어느 지역에. 그래서 좀 가끔 망가지라 그랬거든요. 좋으면 좋다. 아멘아, 아멘아 했는데 아무도 아멘아 속으로. 너무 좋으신 분들이야. 괜찮은 분들이라.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과 체질화되어 있다고. 웃을 때 웃어요. 말할 때 말해요. 소리를 지르면 소리 질러요. 그렇게 참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조심스러워하고 물론 필요하지만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신명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날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절대 불가능이 좋아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바뀌지. 절대 무능이 좋아요. 만약에 배터리가 100% 그냥 배터리 나갔으면 그나마 충전하면 되잖아. 근데 20% 10% 가지고 그냥 우리 집사람처럼 가다가 보면 지방 가다 보면 못 써, 그거. 아예 절대 망가지고 절대 무능이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체질이 자라온 배경을 통해서 되어지는 생각과 경험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능력에 방해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망대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오늘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말은 오직 집중. 일심 전심 지속.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되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 복종한다는 말은 우리는 때로 느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의 가문이 그래서 너 문제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아무리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요즘 느끼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처럼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끝냈다는 것이 계속 믿어져요. 어떤 지구상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가문의 배경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끝냈다는 것이 자꾸 믿어져요. 속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은 안 끝났다고 생각해요. 우리 생각은 그 가문의 영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신분과 권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뿌리만 바꾸면 돼요. 체질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사단의 어떤 속삭임에도 생각도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복종하는 거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과거 너 문제를 십자가에 끝냈다. 이 말이고요. 바울은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은 이제 끝냈기 때문에 내 체질과 문제와 갈등은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체질 환경 문제되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승리한다는 축복이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운명에서 해방됐다. 저주에서 완전히 구원받았다. 흑암에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받게 되냐.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다. 체질도 뛰어넘을 수 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어줘요. 그냥 믿어줘요. 그냥 끝냈다. 이런 거지. 그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다시 정리하면 견고한 사단의 망대는 우리의 생각이다. 견고한 사단의 망대는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 견고한 망대인 생각을 무너뜨리는 가장 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견고한 망대의 생각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신앙의 산물인 사단이 주는 재앙과 저주 가운데 끝낸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는 생각이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 속에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그 목회자 수련에 가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예원교회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다락방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복음과 전도하도록. 오늘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어떤 교구 식구들 왔는데 저분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 캠프 하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원교회 부르신 이후 다락방에 보내신 이후에는 성경적인 전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안 되더라도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을 전문기 안 되더라도 그 길로 가야 해요. 예원교회 부르신 이후 다락방에 부르신 이후 성경적인 전도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이 찬양이잖아요.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이 내 안에 237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후대를 위해 사는 내 안에 현장의 증거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침이 되면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송축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축복 가운데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